강천검 주술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포교석을 강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붙이는 거였나?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 아, 어강을 또 해야 돼. 아, 브레인장 너무 비싼데. 안정제도 타야 돼? 와, 극혐이네. 아, 돈 진짜 빨리는 거 순식간인데. 안정제 한 5개 정도 사놓을까? 5개. 아, 원기단도 사야 돼? 아, 원기단 얼마 안 하네? 원기단 왜 이렇게 싸요? 강천검 23번 해야 되네. 와, 미친. 강인한 16개 더 사야 돼. 와우. 31억! 미친. 돈 빨리 속도 맞 실화냐? 아니, 진짜. 와. 내 돈 어디 감? 강화된 흑요석 이거 더 사야 되죠? 한 4-5개 정도 더 사면 되려나? 한 5개? 야, 돈 쭉쭉 빨린다. 아까 계좌 잔액 140억인 게 있었는데. 빅저지님, 오케이. 형상도 사야 돼, 근데? 아니, 형상복원가로 이거 사는 거 맞냐? 와, 근데 진짜 가격 개 미쳤다. 와, 어질어질하네, 이거. 해인장, 불해인장 필요해? 해인장은 뭐야? 아, 해인장은 싸네. 아, 이거는 다행이다. 이건 엄청 싸네. 오케이. 오늘 내가 이걸로 인생 역전 간다. 형복가? 아, 형복가 2,000만 원 맞냐고, 이거. 얘가 지옥인가? 와, 지전 갈려나가는 거 봐. 아, 근데 고천검을 지금 미리 사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차피 강천검 하나는 무조건 띄울 거고, 강천검 하나는 이미 띄웠고, 두 개가 뜰지 세 개가 뜰지 지금 좀 고민인데, 고천검을 미리 하나 구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 맘대로요? 아, 무조건 떠요. 안 뜰 것 같지? 뜬다니까? 강인보석 하나도 안 뜰 듯?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니까 저렇게. 아, 무슨 하나도 안 떠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어? 하나도 안 뜨면 100개 어때? 받을 거야. 하나도 안 뜨면 100개라고? 아, 받긴 받을게요. 미션은 미션이니까. 와, 진짜 근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한 개도 안 뜨면 100개라고? 자, 두 번. 아, 역시. 역시 금손철비. 오케이. 자, 폼 고천검 바로 만들어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강화된 흑요석도 강화해야 되는데, 자, 일단 보석 먼저 이거 강화로 할게요. 강화된 흑요석. 오케이. 아, 강화에 성공하면은 클릭하면 또 이게 안 들어가지나 보네. 채팅이 안 쳐지네. 안 붙냐? 아, 이래서 완제품 사야 된다니까. 아, 빡빡이 엇가네. 사장님이 마신 거예요. 오케이. 자, 강화된 흑요석 풀광 하나 만들었고요. 아, 뭐해 이 빡빡이 새끼. 왜 이래. 아, 미쳤나봐. 아, 오? 아니, 불행장 2억치 있었는데. 자, 아프리카 형님들은 즐겨찾기,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트위치는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여러분 힘이 나는 거는 구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허르비 하이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안 붙냐? 아, 수집된 영혼이 없어.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계좌 잔액 왜 60억밖에 없어? 아, 왜 이렇게 안 붙냐? 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나 어질어질해. 술 마신 것 같아 지금 약간. 오오, 성공. 늦게 없게 그러지 말고 빨리. 아니, 착착착 붙으란 말이야. 뭐 하는 거냐고. 그렇지. 근데 이게 안 붙을 때가 있으면은 잘 붙을 때도 있는 법이거든요. 아, 뭐해 진짜. 아, 진짜 왜 이러냐고. 아니, 실패 한번할 때마다 머리카락 한 가닥씩 뽑아야 된다니까.
뭐하냐고! 한 번, 두 번. 아, 설마 일곱 개. 아, 붙겠지, 설마. 설마 안 붙겠냐, 이거? 아, 진짜, 씨. 진짜! 위안으로 가서 바로 성공하면 100개 어때? 광녀 말하시는 거죠? 이거 원트만에 박으면 100개라고? 아우! 아, 뭐해? 아, 인연도 돌팔인가봐! 아, 뭐하냐고, 씨. 아, 존나 이거, 따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거? 아니. 주작, 무띵커님 별풍선 한 개 감사랑합니다. 로 원정. 이거 한 개만 더 하고, 주술 할게요. 이거 플러스 5강 하나만 더 만들고, 주술 할게. 시골서 못 가겠다. 시골서 가면은 이거 물량 없어가지고 주술도 못 하겠는데? 페인장 부족하겠는데? 아, 뭘 부족해요. 지금 100개가 넘게 남았는데. 브레인장 100% 부족할 듯? 아, 뭘 부족해. 안 부족해. 아니, 근데 이게 4번 망하면, 아니, 3번을 지금 붙였잖아. 그러면은 한 개는 빨리 붙을만 한데, 어떻게 하나도 빨리 안 붙냐? 아, 진짜 적당히 해.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부질러도 무죄 아니야? 일단은 완제품 플러스 5강 4개 만들었어요. 4개 만들었고 해인장 좀 더 사야 되네. 브레인장도 좀 더 사야 되고 용맹의 증표는 다 모았고 원기단 브레인장 7개 해인장 부족하고 수집된 영혼은 충분하고 1트 1트 저 산신령 인벤에 5조 있음 오케이! 나! 오케이! 이득임? 사트에서 성공했으니까 이득이죠? 아,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길은 그냥 한 번만 뽑고 바로 할까? 이게 다음 뽑는 거에 영향이 있고 이게 끝나면 영향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게 한 방에 얼마냐? 1억 1900만. 한 번 할 때마다 1억에다가 내가 지금 기부 1000만 원 기부하고 있으니까 한 1트당 1억 2천 정도 하겠네요, 대략. 주술 책값은? 아, 그러네. 책값 있구나. 책값이 2억이니까 3억 2천이네요, 3억 2천. 한 번 트라이 할 때마다 3억 2천씩 날라가네요. 아, 한 3개는, 보석 3개는 띄워야 될 텐데. 23개치예요. 23개치. 강화. 한 개나 더 띄우고 나라 바꿀게요. 하나 더 띄우고. 하나 더 띄워야지 그래도.
일대 다 됐거든 이제. 이거 상단이 없어서 그런가? 노상단이라 그런가? 더럽게 안 붙네 진짜. 미치겠네. 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 두 개는 뜨겠지. 나라를 옮겨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응원합니다. 하나는 근데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심하네 근데 오늘따라. 네 개면은 하나 뜨겠지? 나 이거 강화된 흑요석 왜 만들었냐 이거? 네 개를 왜 쳐 만들었지? 아니 근데 아니 옛날에 나도 이거 해봤는데 이렇게 안 뜨지 않거든? 아니 스노 열 건 박으면 하나는 무조건 뜨던데? 아니 왜 이렇게 안 뜨냐? 와 개 드디어 떴네. 한 건 남았다. 한 건. 책 한 건 남았다. 뭐라고? 축하합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어! 어! 뭐야! 진짜 떴네? 이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진짜? 와 대박. 와 이대로 죽으라는 법 없구나 진짜 세상. 처음부터 대만 했으면 23개 붙였다. 얼마 썼냐고요? 이게 근데 세공사를 하면은 확률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공사 캐릭터가 지금 대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3개 다 박을 겁니다. 참고로 3개 다 박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공사를 해야지 좋으니까. 세공사 어디서 배우죠? 아 세공사도 거기서 배우지 않아? 그 제작하는 데서 배우지 않나? 고천검 하나 더 필요하겠네 이러면은. 고천검은 미리 하나 더 살까? 홈 고천검은 사야겠는데 이거? 설레발이라고? 돼버린 거. 세공사 만들었어요. 세공사 만들었고 세 개 다 깨져야 정신 차리겠네. 자 안정제 세 개, 보석 세 개, 홈 고천검 하나 주겠습니다. 홈천검 들고 와. 홈천검 삽니다. 백호 서버 홈천검 삽니다. 백호 서버 고천검 삽니다. 백호 서버 고천검. 80분 계십니까? 와 인생 개같이 역전. 빡빡 형님 아까부터 욕해서 죄송합니다. 미안. 큰 그림이었네 이거. 이게 재물 바치던 거였네. 재물. 홈천검 하나 더 들고 오세요. 홈천검 사와서 나머지 두 개만 다 깨지면 된다. 얼마 이득이냐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이득 받는지 한번 볼까? 어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150억 있었거든요? 처음에 내가 158억 있었는데 여기서 상제칼라에서 20억을 더 수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78억으로 시작을 한 거고 빼기 22억 빼기 56억 하면 100억을 썼네? 쓴 돈이 100억이에요? 강화된 흑요석 하나 플러스 5강짜리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완제품 보석 두 개 더 남았고 여기다가 강천검 하나 띄웠으니까 한 65억 정도 이득이고 강천검 65억 너 완제품 보석 두 개가 20억 20억일 거니까 왜...
왜 이득이 아니지? 고천검과 강천검의 차액이 65억이란 뜻이에요.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이득 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이득 본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니야 기다려봐. 아니 여러분들 끝이 아니야. 그냥 홈천검을 사면 된다니까? 고천검 홈천검을 사면 돼요. 혹시 파실 분 없어요? 아니면은 칼만 빌려주실 분 없나? 강천검을 필요하신 분 없어요? 내가 받아서 보석 박아서 이득을 보면은 칼에다가 돈값을 주시면 되고 보석 날리면 그냥 칼 돌려드릴게요. 성작강 1천만. 아 들어와 나나나나. 아니 그니까 내가 저 형님한테 고천검을 받아 고천검에 보석을 박는데 보석이 실패야 그러면 칼 그냥 돌려줘 성공하면 70억을 내가 받을 거야 받고 칼을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잖아 이드 실패했고 뻔했다고? 뻔하다고? 장나 여러분들 왔습니다 아 홈고천검이네요 형님 이거 완성하면 한 70억 정도 할 건데 지전 괜찮습니까? 지전은 충분한가? 70억 해봐라고? 아니 한 65억은 할 거예요 그 차익이 안 주면 아프냐고? 안 주면 아프지 무조건 성공할 거라 저 5만 압? 나 요즘 거타와서 안 하는지라 압수 해도 되나요 그러면? 지전 들고 올 때까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보석 가겠습니다. 아, 샤발. 아, 개 떨린다. 아, 이거 20억짜리인데. 미치겠어. 갑니다. 아, 한 번 더. 그렇지. 와. 감사합니다. 인생 뭐 있나 한 방이지. 상비육식 같네 이게 맞냐 형님 이거 검색 한번 해볼게요 74면 무조건 살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74에 파니까 내가 74 부르면 무조건 사는 거네 그러면은 강천검이 파는 사람이 175 하루 전 그리고 사시는 분이 지금 한 분 계시고요 145고 이제 고천검이 74 형님 이거 그러면 지전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고천검을 사서 드려요? 요즘 게임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요즘 게임 잘 안 한다고 하시니까 지전으로 드릴게요 80 오케이?